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유희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네, 16강에 오른 루키팀 4팀 가운데 두 팀이 공교롭게도 8강 가는 길목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대전, 동산고와 광주, 진흥고입니다. 네, 두 학교 모두 지난 32강전에서 3&2로 여유롭게 상대 학교를 따돌리고 16강에 진출했는데요. 과연 누가 올 시즌 핫 루키로 떠오를지 기대가 큽니다. 네. 자, 먼저 대전 동산고는 32강에서 5번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징크스를 시원하게 깨뜨리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감독님, 네. 내친 김에 더 올라가셔야죠? 아우, 당연합니다. 각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32강 끝나고 16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다려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더 나은 그 진흥고도 잘하지만은 우리 동산고가 더 나은 멋진 모습으로 한번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자, 32강을 넘어서 이제 16강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더 가야 되는데 더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문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전 동산고 여러분들 응원 보여주시죠. 야! 예! 동산고! 예! 동산고! 예! 열차! 예! 세이야고! 허리야! 고소라! 대전 동산고! 예! 아, 그동안 묵혀왔던 느낌들이 이번에 다 씻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8강을 향해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광주 진흥고는 지난 32강전에서 단 한 홀만 팔을 놓칠 정도로 아주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자, 감독님, 네. 오늘 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예, 당연하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실수하면 파, 이제 잘하면 이글, 이 너저로 이제 우리 대전 동산고는 잘 하시지만은 모니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한 3업으로 이길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요. 또 일주일에 8일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임석호 주장님이 2주 전에 홀인홈 겸 이글도 하셨어요. 광주 모 부동산 시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받아서 올해 이번에 한 6홀에서 끝나지 않을까 네. 예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심스러워 하시지만 결국 할 말은 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일주일인데 8일을 연습을 했다는 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밤을 새도 모자랄 텐데. 네, 선수들이 이렇게 쭉쭉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문 응원단의 아주 힘찬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 보여주시죠. 광주 진흥고 응원고! 에이! 시작! 입술년이 제이요 게시카스 소시고 절로 게시카스 아우어 챔피언 제가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응원고를 제일 잘 외치고 있습니다. 예. 네, 호흡이 아주 딱딱 맞네요. 자, 이렇게 루키 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열정이 높을지 그리고 누가 이번 시즌에 핫 루키로 등극하게 될지 16강을 넘어서 8강에 진출하는 학교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친구야! 학교 가자! 고교 동창! 강호들이 굳건한 가운데 신예들이 등장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루키 대전 동산고와 광주 진흥고의 대결. 누가 더 빛나게 될까? 대전 동산고등학교 2회 김영권 59세 부력 21년 3회 박길재 58세 부력 26년 7회 진무한섭 56세 부력 20년 13회 임택수 50세 부력 20명 광주 진흥고등학교 7회 임석호 61세 부력 28년 10회 김승일 58세 부력 25년 13회 지정 55세 부력 16년 14회 서영규 55세 부력 10년 불러온 상주 골프리조트에서 펼쳐지는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2023 시즌은 32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 경쟁을 벌인다. 경기는 9홀 포스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세 선수가 똑같이 6홀씩 플레이한다. 모교 장학금은 총 4천만 원이고 우승팀에겐 2천만 원이 수여된다. 매 경기 베스트 선수에겐 키움증권 계좌 50만 원이 개설된다.
2023 시즌 최고의 루키는 누굴까요? 16강에서 정면 충돌하게 되는 대전 동산고와 광주진흥고. 두 학교 중 단 한 학교만 8강 고지를 밟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먼저 대전 동산고 임택수 선수부터 나섭니다. 네, 임택수 선수는 이 드라이버 샷이 강점인 선수인데요. 첫 번째 홀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드라이버 티샷을 맡았습니다. 굿샷! 굿샷! 아이고 감사합니다. 페어웨이 좌측의 러프. 굿샷 굿샷! 동문들이 참 많은 기를 보내주고 있네요. 네. 광주진흥고 역시 루키답지 않은 실력을 떨치는 학교인데요. 실수하면 파 아니면 이글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네, 세 번의 드라이버 티샷과 가장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4번 홀의 세컨샷도 맡았네요. 굿샷! 굿샷! 나이스! 자, 한 손을 풀었는데요. 페어웨이 좌측 러프에 떨어뜨립니다. 우리 와. 어때, 승리? 엄마한테 거기다. 엄마. 좀 더 지나가지 않나? 엄마한테. 그렇죠. 서퍼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보니까. 1번 홀이 얼마나 중요한데. 승부처는 뭐 1번, 2번 홀이 승부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더는 제가 티샷하고 드라이브 티샷 1번, 2번 티샷하고 그다음에 임석호 선수가 1번, 2번 세컨 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번, 2번이 아무래도 좀 그 오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장타자들이 쉽게 좀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다음에 우리 장타자 서영규 선수는 3번, 4번 홀에 주로 거리가 나는 핸디캡이 있는 홀로 배치를 했습니다. 4번 홀, 5번 홀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홀 같은 경우는 핸디캡 1번 홀이기 때문에 저희가 티샷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물론 제가 하지만 굉장히 정확도도 좋고 거리도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 홀에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양학교 승부처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광주진흥고는 초반에 치고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임석호 선수 아이언이 장기인데요. 32강에는 숏게임에도 무척 강했습니다. 네, 핀의 위치는 그린 우측으로 어렵지 않은데요. 이 볼의 상황이 러프의 슬라이스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볼 컨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요. 네, 조금 짧았습니다. 그린 앞에 떨어지고요. 이번에는 대전 동산고 박길재 선수가 그린으로 도전합니다. 네, 박길재 선수는 전반적인 세컨샷을 맡았는데요. 83m 충분히 찬스 만들 수 있는 거리죠. 됐다, 좋다. 부드러운 스윙. 올라갑니다. 오, 네. 굿샷. 경사를 타고 핀에 좀 가깝게 붙습니다. 버디 찬스 잡는 대전 동산고. 그죠. 당겼지. 네, 발보다 볼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체를 낮게 잘 유지했는데요. 임팩트 순간 오른손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예상보다는 볼이 좌측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진흥고는 러프에서 세 번째 샷, 36m 남아있고요. 김승일 선수. 네, 볼이 잔디에 약간 잠겨있는 상황인데요. 볼 컨택은 좋았는데 랜딩 지점이 약간 짧았습니다. 네. 자, 이 러프다 보니까 아마 런을 많이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스핀이 걸리면서 예상만큼 구르지는 못했습니다. 임석호 선수가 퍼트를 이어봤는데요. 이렇게 짧은데요. 네, 방향도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린 스피드 파악이 아직 안 된 듯 보이고요. 네, 허리 아픈가? 뒷땅쳐보라. 뒷땅쳐보라. 조건 주세요. 조건 주고. 대전 동산고 임택수 선수 버디 퍼 시도할 차례.
임택수 선수의 쌍둥이 딸들이죠. 너무 귀여운데요. 아빠 응원하러 나왔는데 임택수 선수 힘 나겠습니다. 네. 홀을 조준합니다. 버디 펫. 내리막에서의 퍼트고요. 투 퍼트만 해도 승리하죠. 됐어. 자, 조금 짧았습니다만 그래도 컨시드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마무리. 저투른 상대 경기력이 다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전 동산고가 어렵지 않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대전 동산고 원어입니다. 이글존입니다. 이글이 나오면 공인구 네더즌이 해당 학교에 주어집니다. 위치 조금만 이쪽으로 네, 같이 가게 네. 주죠. 파이팅! 아빠는 그저 행복하겠는데요.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딸 사랑해. 야, 달콤한 사랑 표현도 적극적인 아빠. 임택수 선수. 첫홀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긴 대전 동산고. 굿샷! 약간 불안한 눈빛인데요. 그래도 페어웨이 괜찮습니다. 벙커 들어갔겠네. 아니 안 들어. 형이 응. 한 15m 전에. 광주지능 첫 홀은 내줬지만 이번 홀부터는 실력을 발휘하려 합니다. 김승희 선수의 티샷. 피니쉬를 풀었는데요. 바카 갔나? 아니야. 걱정과 달리 벙커는 아니었고요. 페어웨이에 안착시킵니다. 50살인데 45살에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늦둥이, 쌍둥이들을 낳았는데 지난번 방송 촬영하고 나서 아기들하고 같이 보는데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래서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자청을 했고 또 우리 아기들이 보고 싶다고 아빠 치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아기들하고 저희 와이프랑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 멋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애기들하고 웃으면서 집에 가겠습니다. 네. 참 가족이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겨야 한다는 동기부여는 충분하죠. 네, 정말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대전 동산고가 목적을 이루고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박길재 선수의 두 번째 샷. 자, 파이프 홀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6번 아이언으로 끊어왔죠. 좋았어. 페어웨이 잘 지켜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지능 임석호 선수의 두 번째 샷. 방향 좋고요. 5번 우드로 서드샷을 조금 더 가깝게 잘 남겨놨습니다. 네, 좋은 위치로 보내놓습니다. 자이치 잘 쳤어요. 딱 오른발 잘 쳤는데. 화이팅! 자, 이번엔 버드로 우리 얘기해야지. 해보자고. 광주지능고 지난 32강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루키답지 않은 침착한 경기력이 돋보였는데요. 이렇게 상대 학교에게 단 한 홀도 승리를 허용하지 않았고 결과는 3&2로 경기를 빠르게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실력을 보여줬던 루키 광주지능고 오늘은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요? 대전 동산고 임택수 선수 이제 그린을 노립니다. 네, 110m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요. 야, 괜찮아. 약간 뒷땅인 것 같은데요.
됐어. 떨어지는 위치. 됐어. 네. 프린지. 그래도 심한 뒷땅은 아니라서 그린 주변까지는 잘 왔습니다. 네, 파 할게. 아이고. 네. 82. 광주 진흥고는 버디 계획을 세웠는데요. 김승일 선수 그린을 바로 노립니다. 더 짧은 거리 확실한 찬스 만들어야죠. 안 짧아. 나이스. 네, 좋습니다. 그린에 나이스, 잘 올라옵니다. 좋죠. 네, 거리감이 약간 아쉽지만 온 그린엔 성공하고요. 이러는데 괜찮아. 조금만 따면 되니까. 저희가 지역 대회도 동일한 선수들이 출전해서 그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제는 포섬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포섬에 좀 특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왼쪽으로 한 이 정도 본다. 지역 대회에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광주 진흥고인데요. 과연 전국 대회에서 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형님 홀컵 크게 보고. 대전동 산고 박길재 선수 그린 밖에서 퍼터로 시도합니다. 네, 홀 뒤쪽까지 계속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한 스트로크 필요한데요. 좋아요. 거리감 괜찮았어요. 홀 근처에 갖다 놓습니다. 박길재 선수 벌써 그린 스피드 다 파악했죠. 아주 노련한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아, 좋다. 오르막부터 딱 해놨다. 광주 진흥고는 내친김에 우승까지 탐을 내보는데요. 32강에서 완벽한 퍼트 실력을 보여줬던 임석호 선수입니다. 앞선 퍼트의 스피드를 봤기 때문에 좀 도움은 받았겠습니다. 됐어. 됐어. 네. 스팟. 거침없이 굴렸는데 살짝 지나갑니다. 왼쪽 봐야 돼. 오른쪽 왼쪽. 저 정도 남은 거리가 아주 애매한 거리거든요. 다음 선수에게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리 김승혜 선수가 이어서 팟펏. 네, 조금 쬐군요. 아이고. 두번 홀이 좋은 찬스였는데요. 저 퍼트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진정이 안 되네. 임석호 선수 보기 팟. 네, 이번엔 들어갔고 광주 진흥고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상대가 3퍼스를 했는데요. 이러면 대전 동산고 두 홀 연속 승리 기회. 4퍼스 성공시키면서 대전 동산고가 손쉽게 2번 홀마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제 투입니다. 이번 16강 루키 대전 팽팽한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대전 동산고가 앞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두 홀 차의 리드. 오늘의 이 경기 흐름은 이대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골프 대회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전 동산고 임석호 선수가 선봉. 약간 좌측 도굴에게 파포홀이거든요. 페어웨이 안착. 잘했어? 쉬어. 잘했어? 네, 비거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120, 130. 서있어. 아, 괜찮아. 서있어. 네, 됐어. 잘 쳤어. 임택수 선수 오늘 플레이가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광주 진흥고의 장타자 서영규 선수가 등장합니다. 강하게 쳤어요. 페어웨이 멀리 네. 안착시킵니다. 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00m 안쪽으로 볼을 잘 보내놨고요. 이렇게 또 추격의 기회를 만드는 서영규 선수.
좌측 도굴의 콜이었는데 이 볼의 출발 방향부터가 좌측 최단 거리로 과감하게 보냈거든요. 거의 100m 안쪽으로 보내면서 완벽한 티샷을 보여줬습니다. 야, 여기가 티샷을 계속해서 부샷 부샷 잘했어. 그때 유기에 강하다 우리 서영규. 파이팅. 시원하게 쳤다. 경기 초반이라 그래도 선수들 표정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32강 7경기 대전 동산고는 고교동창의 베테랑 학교죠. 경북공고와 만나게 됐는데요. 루키팀의 당돌함이 살아있던 대전 동산고. 경북공고에게 단 한 번의 골 승리도 허락하지 않는 막강함을 과시했었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탄탄한 조직력으로 경북공고를 물리쳤습니다. 이제 이 기세를 바탕으로 16강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번 홀 대전동산고 박길재 선수의 두 번째 샷. 약간의 홍라이기 때문에 핀보다는 우측의 힘으로 보이는데요.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드로우가 걸렸고요. 나이스. 오, 나이스 샷. 아, 노련합니다. 버디 찬스. 광주진흥고 한 홀 따라잡을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샷 김승일 선수. 굿샷. 굿샷 굿샷. 약간 당겨졌다. 자, 공이 왼쪽으로 가는데요. 오. 볼이 좌측으로 휘면서 실수가 좀 나왔는데요. 자, 볼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긴장감에 몸이 좀 굳어있는 김승일 선수고요. 자, 준비 자세에서부터 백스윙과 다운스윙까지는 괜찮았는데 임팩트 순간 오른손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페이스앵글이 다쳐맞았습니다. 오리오리오. 긴 러프에 잠겨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헤드페이스와 볼 사이에 잔디가 많이 끼면서 스핀이 안 걸리고 런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로프트가 높은 웨지로 그린 초입에만 얹어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기를 보란듯이 이겨냈던 광주진흥고입니다. 이번에는 좀 실수가 나왔네요. 네. 다쳤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볼을 크게 지나치고요. 그 나올 수 없잖아. 괜찮아. 하여튼 그래도 서로를 다독여 주는 광주 진흥고. 김승일 선수 실수로 마음이 무거울 텐데 퍼트로 만회를 해 보려 합니다. 도스다. 아, 조금 지나치네요. 오케이. 아쉽습니다. 스피드는 좋았는데요. 오케이. 광주 진흥고 컨시드 받고 보기 기록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응. 아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지. 자, 대전 동산고 또 한 홀 따낼 수 있는 찬스입니다. 투 펌만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상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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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버디 팟 가깝게 붙여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시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마무리하면서 대전 동산고 세 홀 연속 승리. 됐어요. 이제 화이팅 화이팅. 쓰리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한번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 이거.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전동산고는 현재 흐트러짐 없이 우직하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티샷 대전동산고 임택수 선수. 네, 핸디캡 1번으로 가장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인데요. 굿샷! 굿샷! 이번에는 굿샷!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죠? 괜찮아. 야, 씨, 벙커 들어간 거 아니야? 벙커 쪽? 아니야. 네, 벙커에 들어갔고요. 벙커 안 들어갔어? 응? 벙커 안 들어간 거 같아. 위험해, 약간. 약간? 아, 씨, 지나가네. 몸이 나갔어.
추격에 나서야 하는 광주진흥고. 이제 한 홀 더 내줄 순 없습니다. 서영규 선수의 티샷인데요. 이번에도 강하게 휘둘러봤는데요. 자, 탄식이 나왔는데요. 오, 오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오비 지역인데요. 이 서영규 선수가 원래 드라이버샷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번 샷은 비 때문에 그립이 미끄러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악성 슬라이스가 나왔습니다. 담대고 쳐야죠. 아무래도 광주 진흥고 입장에서는 세월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서영규 선수가 평소에 답지 않은 샷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린 탓에 집중력이 흐트러졌을까요? 일단 공 위치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프로비저널 볼 김승일 선수가 준비합니다. 굿샷. 네, 일단 이 공은 안전하게 페어웨이에 도착합니다. 아, 저렇게 달라졌어. 찍고. 프로브. 아이고. 아이고. 좀 살았으면 잘하겠다. 아이고. 세게 쳐보니까 까져버려. 내가 세게 쳤어. 까져버려. 저는 비 오는 날 잘 칩니다. 비 오는 날이 오히려 스코어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연습 라운딩 할 때도 비가 많이 왔고 아주 날씨가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최적화된 날씨로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자, 이 3분 내에 찾지 못하면 로스트 볼 처리가 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볼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공을 찾아보는데 발견하지 못했고요. 네. 공 찾기를 포기하고 서영규 선수가 네 번째 샷 준비합니다. 샷! 이번에도 강하게 쳤죠. 가자 가. 오, 네 좋습니다. 이제야 제 실력을 보여줍니다. 아, 멋있다. 그렇죠, 그렇죠. 책임은 제. 좀 부족한지 안 들어갔어. 아, 여기 멋있다. 역시. 대전 동산고는 벙커에서 시도합니다. 진관섭 선수. 네, 벙커 앞쪽에 언덕이 있고 상대 팀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공략을 선택했는데요. 자,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니라 홀 매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좋아 보입니다. 아빠랍니다. 컷 온 됐나? 컷째. 온 됐어. 온 된 것 같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제 임택수 선수가 그린으로 쏩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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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굿샷 굿샷 붙었다. 그린 올려놓습니다. 네. 나이스. 빈에서는 앞으로 짧게. 네, 임택수 선수인데요. 이 백스윙에서 코킹 없이 올리는 모습이 박인비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네, 임팩트 직후 몸통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관성에서 유리한 스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동산고 진관섭 선수 파펫 시도합니다. 네, 오르막 버트 상황이고요. 그린이 비해져지면서 스피드가 많이 느려질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가깝게 갖다 놨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네요. 비가 내리는 그린에서의 보기 펏. 광주진흥고 난관이 있었지만 잘 헤쳐왔습니다. 이번 파트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아, 네.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김승일 선수 오늘 퍼트가 조금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서영구 선수가 바로 퍼트를 이어가고요. 스팟. 네. 광주 진흥고는 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스팟. 하지만 대전 동산고 이 보기 펏 넣으면 또 한 번 승리. 임택수 선수 넣어줍니다.
전단 4호를 모두 승리하는 대전 동산고. 대단합니다. 32강전에서 조금의 빈틈도 없었던 광주 진흥고. 오늘은 컨디션부터 위기관리 대응까지 무엇 하나 여의치 않다. 서둘러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 경기가 비도 어마어마하게 내리지만 낙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경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예, 지금 고교농장 현장에는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올 때도 왜 응원 안 하냐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낙뢰로 인해서 또 우리 또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동문들이 안쪽에 피신 대피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낙뢰를 피해서 우리 선배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좀 모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선배님, 지금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수분들 있지 않습니까? 들릴 것입니다. 우리 광주 진흥고만 진흥고, 진흥고, 진흥고 세 번 외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화이팅이 필요합니다. 광주! 진흥고, 진흥고, 진흥고!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동문들은 비가 와도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안전 조치 후에 경기가 재개됩니다. 됐어요? 네. 공 받쳐줄게. 공 받쳐. 파5 5번 홀 이글 존. 이글 성공하면 공인구 네더진 지급. 네, 비에 젖어 있는 상태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체온을 뺏기면서 이 몸이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몸 컨디션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까지 퍼펙트 승리의 대전 동산고. 이대로 경기를 끝낼지 광주 진흥고의 반격이 시작될지 아주 중요한 후반 홀이 시작됩니다. 티샷 진권섭 선수. 네, 파5 홀이지만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거리에 있어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됐지? 응. 괜찮습니다. 아유, 쫄렸겠네. 쫄렸어, 쫄렸어. 쫄렸지. 아, 다들 만면의 미소가 보이네요. 네. 광주 진흥고는 비장한 마음으로 낙뢰가 가시길 기다리면서 심기일전했습니다. 후반 홀 한 홀씩 차분하게 따라잡으면 됩니다. 임석호 선수의 티샷. 볼 끝이 약간 좌측인데요. 넘어가 넘어가. 벙커야 벙커. 오, 자 저기는 벙커가 있는 곳인데요. 네, 지금 일단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임성코 선수였는데요. 이 간결한 백스윙과 편안한 밸런스의 스윙을 갖추고 있고요. 진권섭 선수는 이 높은 백스윙 톱에 이어 오른다리에 체중을 남겨두고 강하게 올려치면서 좋은 샷 만들어냈습니다. 카트까지 200이에요. 210. 카트까지만 쳐? 카트가 뭐 전까지만. 화양이. 좀 안 보일 거야. 충분하구만. 광주 진흥고의 공인데요. 벙커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쉽지 않아. 네, 볼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스탠스가 뒤로 내려가서 봐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려운 위치, 서영규 선수 무게중심 잡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저 위치에서 너무 이 앞쪽으로 나무숲이 있기 때문에 그린 쪽을 바로 보지 못할 것 같고요. 서영규 선수라면 이 드로그즈로 최대한 가깝게 보내놓는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자, 5번 아이언으로 레이업합니다. 야, 밀렸다. 들어오고 됐다. 넘어가야겠는데. 오우, 페널티 구역으로 공이 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볼 확인이 필요해 보이죠. 자, 정확한 공 위치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동산고 박길재 선수. 굿샷! 됐어요, 됐어요. 아주 잘했어. 박길재 선수 안정적인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네. 우선은 제가 터치겠습니다, 형님. 우선은 제가 들겠습니다, 형님. 됐어.
여유가 느껴지죠. 지난 32강에서 루키의 맹렬함을 떨쳤던 광주진흥고인데 오늘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리 4개의 홀 승리를 내줬는데요. 승부처로 봤던 첫 홀. 전반적으로 샷이 짧게 들어갔고요. 그린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홀에서 광주진흥고는 그린 위에서 여러 번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먼 거리 버디펏이 꽤 지나간 데다 바로 이어졌던 4펏마저 실패하면서 홀을 내줬습니다. 3번 홀에서도 난관을 맞닥뜨립니다. 김승일 선수의 미안한 마음은 더 커져가고요. 미안하다. 4팟으로 만회해보려 했지만 2팟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 결과는 3다운. 출발부터 삐걱거렸던 4번 홀. 광주 진흥고는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내리 4홀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5번 홀도 야속할 만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 공은 페널티 구역 쪽으로 갔는데요. 공 위치를 확인하러 가봅니다. 좀 세게. 볼이 보이네요. 네, 일단 공은 발견을 했고요. 실수 있네, 형님. 지금 페널티 구역 안쪽이라도 플레이는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플레이가 가능은 하지만 샷하기가 참 어렵죠. 네,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지금 이 볼을 드롭을 한다면 언덕 뒤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번. 형님 갈아치기면 안 돼요? 알아. 자, 공이 긴 풀 안에 잠겨 있지만 바로 플레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석호 선수. 굿샷, 굿샷. 파이팅. 나이스. 오케이, 네, 보디 찬스. 일단 9번 아이언으로 잘 공을 꺼내놨고요. 그래, 연기야. 붙여보자. 지금 최선의 선택이었죠. 거기서 살리긴 살렸네. 굿. 보디 찬스, 연기야. 대전 동선고는 그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97m 핀을 바로 봐야죠. 굿샷. 짧아. 에서. 온 그린에는 실패. 괜찮아. 아무래도 잔디가 젖어 있다 보니까 두텁게 들어가면서 골끝이 좌측으로 휘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지만 여유가 넘치는 대전 동선고입니다. 수덥. 이번 홀까지 내준다면 바로 경기는 종료됐는데요. 서영규 선수의 네 번째 샷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임팩트 소리는 아주 깔끔한데요. 승인 샀다. 결과는 굿샷. 와, 네. 오, 좋아. 홀 가까이 뚝 떨어져서 홀로 조금 더 굴러갑니다. 아, 이번 샷은 너무 좋은데요. 역시 위기에서 강한 모습인 서영규 선수. 오늘 서영규 선수는 이 드라이버 티샷 실수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번 샷도 너무 깔끔하게 좋은 찬스 만들어놨고요. 박길재 선수 핀 바라봅니다. 네, 볼 떨어진 지점 좋았고요. 잘 됐는데요. 이야, 들어갈 뻔했어요. 기가 막힌 샷. 오늘 중요한 순간순간에 상황에 가장 알맞는 샷으로 노련한 모습 보여주네요. 컨시드가 안 나올 수가 없군요. 8호 마무리. 아, 정말 잘 쳤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띄우기보다는 이 피칭 엣지로 프린지에 떨어뜨려주면서 거리감 조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스윙 크기가 커지면서 미스샷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간결한 스윙 크기로 정확한 볼 퍼팅을 잘 만들어냈죠. 아, 네 홀이나 앞선 상황에서 이런 샷까지 나오면 참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압박감이 심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광주진흥고의 파펫에 오늘 승부가 갈립니다. 임석호 선수가 이 퍼스를 넣는다면 추격의 기회가 생기고요. 놓친다면 5다운으로 바로 경기 종료. 내리막의 슬라이스 퍼트 상황입니다. 약해. 아, 퍼트 약했습니다. 광주진흥고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대전동산고가 5&4로 완벽한 승리, 8강을 향해서 쾌속 질주를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의 첫 번째 퍼펙트 승리는 루키인 대전동산고가 만들어냈습니다. 고생했어. 좋았습니다, 형님. 플레이 오브 더 데이. 대전동산고 임택수 선수.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반 4개 홀 모두 정확한 티샷을 쏘아올리면서 5업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네, 단단함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임택수 선수에게는 키움증권 계좌 50만 원이 개설됩니다.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사랑해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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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뽀뽀. 아이고 사랑 들어라. 먼저 우리 대전 동산고 팀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좀 저희가 좀 부족해서 약간 우리 임석호 주장이 혈액을 좀 많이 다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 팀워크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좀 분패를 했습니다. 내년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우승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데 너무 우리 선수들 고생하셨고 상대팀 광주진흥고 너무 또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두 팀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연습한 결과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진행하면 진짜 우승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뜻대로 풀리는 게 없었던 광주 진흥고와 달리 대전 동산고는 수월하게 골드를 챙겨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대전 동산고 8강행 성공!